제가 발견한 게 여기 인테리어가 보니까 다 이렇게 무난한 흰색인데 바깥에 자연이 그 색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창문에 이 배경을 보니까 안 나가 볼 수가 없는데요. 막 많은 거를 설치해 두셨네요. 네,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네. 나가시죠. 와, 창문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자원이 것 같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정원도 좋고, 지금 캠핑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앞에 펼쳐진 게 정말 그림 같네요, 그림. 여기 이 집을 설계할 때 이런 잔디나 이 마당도 이렇게 설계를 다 하신 거죠? 네, 설계도 했고요. 또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처음 했던 말이 이제 마음껏 뛰어. 네, 그 말이 제 기억에 남고 아이들도 거기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여기 와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아이들 보고 이제 뛰지 말라는 소리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개구쟁이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아파트가. 그렇죠. 힘들죠. 저희 이 집에 주방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주방을 그렇죠.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가시죠. 주방도 와, 엄청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이거 전시장에 놔도 되겠는데, 진짜.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가정집 같지 않게 네. 주방 도구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방이 저희 집에서 가장 맥시멀한 공간이에요. 아, 여기가 가장 맥시멀하다고요? 네. 수납이 잘될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잘 숨겨놨어요. 진짜 수납에 신경 쓴게 보이는 게 여기는 보면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와, 이렇게 칸칸이 나눴을 때 작은 것들을 안에 또 작은 걸 넣어주면 훨씬 더 네. 수납이 잘 되죠. 네. 저는 눈에 띈게 상판이 눈에 띄는데 지금 여기 상판하고 여기 상판하고 다른 상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게 되신 거예요? 가운데는 메인이기도 하고 물이 튀거나 오염에도 요리를 하게 되면은 오염에도 강하게 되니까 이곳은 세라믹으로 하게 됐고요. 뒷부분은 저희가 홈카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음식이 튈 염려가 없어서 비교적 조금 가성비가 있는 칸스톤으로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정은 씨, 저는 이런 거를 고깃집에서 많이 보던 건데. 아 그렇죠. 여기 뭐죠? 집에도 있네요. 아일랜드형 후드라고 해서 천장에서 설치되는 후드인데요. 인덕션이랑 켜가지고 같이 연동되기도 하고요. 이 후드 같은 경우에 탄소 필터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의 공기까지 좀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고 주변의 공기까지 깨끗하니까 훨씬 더 요리할 때 효과적이겠죠. 바로 여기 앞에 이긴 식탁이랑 이 개방감 좀 보세요. 와, 여기서 지금 진짜 밥 먹으면은 이거는 그냥 꿀맛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 어디가 놀러 온 기분? 그렇죠. 하루하루 식사하거나 차 마실 때 특히 어디 펜션에 놀러 와서 있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밥 한 번 먹고 경치 보고. 그렇죠.